처음으로 민간에서 임명된 규제조정실장도 지난달 말 새로 임명이 되어 이제 추진체계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경제를 옥죄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혁파에 본격 나서주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과 법무처 인증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증제도 개선 방안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유사 중복 인증의 해소를 위해 139개 임의 인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약 30%를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막기 위해 기술 규제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3년마다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며 국가 인증 통합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인증의 정비로 인해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